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철학 카페, 예, 여러분 그 덕분에 잘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BTS의 노래 We On이라는 노래와 그리고 그 노래에 깔려있는 철학이죠. 미국 철학자 쿤이라는 사람의 혁명의 철학을 살펴봅니다. 도대체 We On이라는 것과 혁명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We On이라 하면 동사가 생략됐죠. We go on, 뭐, 혹은 we do on, 혹은 we live on. 뭐, 우리는 계속 간다. 아, 혹은 뭐, 계속 한다. 계속 산다. 아, 뭐, 이런 뜻이죠. 자, 그거랑, 이 혁명이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속, 살 것인가? 사는 방식. 사는 방식이 혁명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혁명적이라 하면 혁명이란 말은 바꾸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것 혹은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혁명이죠. 근데 웬만큼 바꿔서는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정말 엄청나게 바꿔야 우린 그것을 가히 혁명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는 것 혹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세상이 받아들이는 세상의 틀, 그 틀을 바꾸는 것. 혹은 뒤집는 것, 이런 것 정도는 돼야 우리는 혁명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악장 음악 콘서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BTS 노래 We On. 자, 제목은 We On의 그 핵심 노래말인 넘버원이 아닌 only one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이 친구들. 예. 자, 그러면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죠. 예. 아, We On. 이 노래는 여러분이 지금껏 들었던 노래와 조금 많이 다르죠.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초기작이에요. 초기작. BTS가 2013년에 데뷔를 하죠. 데뷔를 해서 처음 그 냈던 앨범이 그 세 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학교 3부작이라고 해요. 주로 학교에 관한 내용들, 학교 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가사로 담아서 불렀던 노래들이죠. 첫 번째 그 앨범은 Too Cool for School이라고 해서 요 이제 앨범은 주로 꿈을 가져라. 그래서 이 꿈을 잃어버린 그런 그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고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본 We On이라는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이 이제 두 번째 앨범이죠. 두 번째 앨범은 Are You Late To? 라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도 늦었니? 이런 거죠. 오, 너도 늦었니? 이걸 소리 나는 대로 그 앨범을 써서 Are You를 R 이렇게 하고 U, R U잖아요.
그다음 레이트는 L이랑 8을 썼어요. 8은 8니까 이 L이랑 합쳐지면 레이트가 되죠. 발음이. 그러니까 아류 레이트. 그다음 투도 아라비아 숫자 2로 이렇게 썼죠. 앨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쓴 거죠.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이 틀을 깨는 그런 이제 이 작업 중에 하나였죠. 이 첫 번째 앨범이 꿈을 찾아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면 두 번째 앨범, 이 노래가 담긴 두 번째 앨범은 이 너만의 꿈을 찾아라. 더 늦기 전에 너만의 꿈을 찾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상남자라는 노래가 들어있는 이 School Love Affair라는 그런 이제 이 제목을 단 앨범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 우리 노랫말 한번 같이 읽어보죠. Whatever they say, I'm here for my music. Whatever my haters say, I'm real for my music. 예, 그들이 뭐라 얘기를 하든, 예, 난 여기서 내 음악을 하겠다.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뭐라 말하든, 예, 나는 진짜로 내 음악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그 앨범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죠. 그 앨범이 O Are You Late 2였죠. 더 늦기 전에 너만의 그 꿈을 예, 찾아라. 혹은 그 꿈을 추구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라면 여기서 그 얘기를 하죠. BTS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이 음악이죠. 근데 그 음악을 세상에 주어진 틀대로 하는 음악, 그런 음악이 아니라 나만의 틀로,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 그런 음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전하고 있죠. 자, 여기서 도대체 BTS가 나만의 혹은 우리만의 음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BTS의 그 고유성, 독창성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른 음악이랑 다를까? 일단 이 음악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음악이 읊조리듯 노래를 하잖아요. 이걸 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뭐 이 BTS 이전에도 이렇게 읊조리듯 하는 그 랩을 노래에다 집어넣은 그런 가수들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 가수들이 그룹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 노래 속에 랩을 집어넣어. 그래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90년대 초반에 그죠? 선풍적인 어떤 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80년대 여러분들 우리 그 어디입니까? 저 미사리 같은 데 가면 그 라이브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뭐 이런 그 랩 이런 노래들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주로 7080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래들입니까? 그 80년대 혹은 70년대 들었던 좋은 음악이죠. 예, 좋은 음악. 이렇게 들리나요? 좋은 음악.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진짜 좋은 음악이라고. 제가 7080 노래를 좋아서 집에다 막 틀어놓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애가 제발 음악 좀 바꾸자. 너무 심파조라는 거죠. 이 템포가 느리잖아요, 우리 쪽은. 빠른 음악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예, 템포가 좀 느리죠. 뭐 정말 우리로서는 주옥 같은 노래들 아닙니까? 하, 뭐 이문세의 강화문 연가라든가. 예? 여러분 뭐 아이 조용필 노래만 하더라도 얼마나 멋집니까? 아, 그 겨울의 찻집이라든가. 그렇죠? 주옥같이 않나요? 어? 근데 한번 그 노래들을 떠올려 보셨어요. 템포 굉장히 느리죠. 정태춘의 촛불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리는 우리가 80년대에 그렇게 예, 잘 들었던. 예를 들어서 뭐 이 우순실인가요? 잃어버린 우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 수많은 노래들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천천히 이렇게 가죠. 근데 이 90년대 딱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그 정서를 계속 이어가서 인기를 끈 가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가수는 누구냐? 90년대에도, 9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갔던 김광석이죠. 심지어 김광석은 다시 부르기 시리즈라 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노래를 자기 버전으로 다시 불러서 아주 인기를 끈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 90년대 김광석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이 그룹이 등장하면서 완전 풍토를 확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 80년대 그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이 이 뒷면으로 나서 자기 풍의 노래를 더 이상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80년대 하면 사실 조용필의 시대 아닙니까? 조용필이 그냥 80년대를 그죠 계속 휩쓸었지 않습니까? 근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조용필이 더 이상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대표적인 그 이 가수가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실 이데아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 보면, 예, 우리가 7080 노래에서 예,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예, 속도감과 그런 경쾌함. 주로 이제 댄스 음악들이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르죠. 근데 거기다가 더 다른 게 뭐냐면 이 읊조리듯 이야기하는 것들이 노래 속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조용필의 킬만자로의 표범 이게 언제 나왔나요? 80년대 나왔나? 90년대 나왔나? 하여튼 거기도 읊조리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의 주요한 어떤 요소로 들어선 게 아마 90년대 들어서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판도를 바꾼 어떤 음악의 세대를 바꿔놓은 그런 이제 이 획기적인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이후에 이 랩이라는 것 그리고 랩을 특징으로 삼는 이런 힙합 문화라 그러거든요. 힙합 음악 이런 힙합 음악이 이 그 일종의 어떤 노래에 어떤 장식, 뭔가 이 힙합적 분위기를 좀 내는 그런 이제 이 것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이게 힙합 노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그 이 주된 요소로서 등장한 그런 예는 이 드물었죠. 근데 이 특히 더더구나 아이돌 이 음악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이돌 음악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돌 음악의 특징? 물론 그 이 서태지 이후에 그 경쾌하고 그 댄스 음악이고 등등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지만 더 예를 들어 서태지만 해도 사실 기획된 음악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문화산업이라 할까 하는 그 이 문화산업이 만들어낸 이런 저 이 작품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된 그 이후들은 대부분 그 아이돌 아니면 명함을 내밀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음악의 이 그 어떤 분위기라는 게 만들어졌죠. 아이돌 음악의 특징은 기획이에요. 이 기획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네. 어떤 세련미가 특징이에요. 그 친구들 봐요. 노래도 잘하죠. 예. 네. 그리고 춤도 기가 막히게 치죠. 추죠. 그리고 생긴 것도 엄청나게 잘 생겼죠. 그리고 퍼포먼스 무대에서 하는 그 퍼포먼스도 엄청납니다. 그 이후에 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도 이거 뭐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완전 프로가 달라붙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이죠. 자, 예. 그것에 비하면 힙합이라는 것은 사실 70년대 미국에서부터 흑인들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중화돼서 소비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가 넘어서죠. 근데 그럼에도 이게 한국으로 수입되면서 한국에서는 그 힙합 음악이 어떤 주된 걸로 등장하지 못하고 장식으로 어떤 그 이 아이돌 음악을 뭔가 조금 분위기를 좀 돋구는 그런 어떤 요소로 사용이 됐었죠. 근데 이 BTS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힙합 그룹으로 시작했어요. 힙합을 주된 그 무기로 삼고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이돌 음악과 접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힙합 음악과 아이돌 음악이라는 것은 물과 기름처럼 너무나 다른 거예요. 힙합 음악의 특징은 거칠어요. 예. 네. 거칠고 진솔하고, 예. 그리고, 이, 진정성이 있는. 예. 그리고 굉장히 까칠해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예. 이런 게 이제 힙합 음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만약 힙합 음악이 이렇게 뭐, 읊조린다 해서 힙합이 아니고, 힙합이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으면, 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좋아. 뭐. 아까 읊조리듯이. 근데 그런 그 풍의 음악이라고 해서 힙합 음악이라고 인정을 하진 않아요. 이 힙합 음악을 하는 사람 혹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의 어떤 지조가 있습니다. 힙합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 어떤 비판 의식이라든가 혹은 진정 어떤 가식이 없는 이런 꾸밈 없는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힙합 정신이 없다. 영혼이 없는 거다 해서 아무리 잘 이해 읊조리고 해도 그건 힙합 음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힙합 음악의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아이돌 음악이라는 것은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이 그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저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고 심지어는 혐오하고 무시하는 그런 음악이에요. 왜냐하면 비판 의식이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죠. 찾아보기 힘들죠.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거칠고 투박한 그 예, 솔직함이라는 것 굉장히 세련되게 그죠?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기가 어렵죠. 생각해 보세요. 소녀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녀시대 막 공연하다가 가끔씩 누가 넘어지기도 하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막 난리 나죠. 뭐 방송 사고다, 누가 넘어졌다, 뭐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수하면 안 돼요. 아이돌은 아주 수백 번을 연습을 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됐을 때 연습 기간을 뭐 7, 8년이라는 긴 연습 기간을 갖고 데뷔하기 전에 이제 이 정도 거의 완벽하게 훈련이 됐다 싶을 때 따옴표 치고 상품으로 내놓잖아. 근데 실수했다? 이러면 큰일이죠. 그만큼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매끈하게. 근데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저것도 음악이냐?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악의 어떤 그 본질이랄까? 아, 그런 정신이랄까 하는 것은 그냥 노래한다라고 사람들 즐거우라고 하는 여기에 그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거기에 그치면 그건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삼류다. 뭐 B급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C급 정도? 예. 근데 아이돌 음악이 그걸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힙합 음악이 비판하는. 근데 이렇게 정말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음악에 철학이 있다라면 철학이 완전히 다른 이런 두 음악을 섞겠다고 나선 이 그룹이 BTS예요. 그래서 BTS가 처음 이걸 시도했을 때 힙합 쪽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고. 얘들이 이제 이 힙합을 그래서 오염시킨다. 아. 라고 해서. 근데 그런 비판을 이겨내고, 그리고 많은 우려들을 했죠. 저게 과연 될까? 그리고 아이돌 쪽에서는, 아니, 잘 갖고도 다듬고 뭐, 매끈하게 해도, 이게 먹힐까 말까인데, 그 거칠고 투박한 이 힙합을 끌고 들어와서, 그냥 장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된 핵심으로 삼고, 노래를 만들고, 활동을 하는데, 이게 먹혀들까? 대중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했어요. 근데, BTS가 그걸 멋지게 해냈죠. 이 힙합에서의 그 장점은 충분히 살리고 그 까칠하고 거칠고 투박스럽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고 이 장점이죠. 진정성, 솔직함. 그다음 거기다가 비판적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마음껏 살리고 그리고 또 이 아이돌이 갖는 그 대중에 대한 그 이 매력 이런 것도 함께 살리고. 그래서 그걸 잘 그 버무려서 성공적으로 나만의 지금껏 없었던 그런 이제 음악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위 옷만 하더라도 초기라서 그 이후의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다 여기는 이제 힙합 쪽에 가까운 거.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들었던 음악들은 한참 진행돼서 이 아이돌 쪽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좀 낯설긴 하지만 그나마 들을 만한 그런 음악이 된 거죠. 근데 이 초기에는 이 힙합 쪽 요소가 워낙 강해서 그래서 듣기가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만 파격적이다 라는 인상은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BTS가 독창적이다 하는데 사실 그래도 K-POP의 하나 아니냐? 우리가 그 이전에 뭐 수많은 K-POP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 K-POP이 없이는 BTS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음악 자체가 달라요. 비슷한 우리 눈으로 비슷한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리 트로트들은 다 트롯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조용필이 그것도 트롯이죠? 송 선생님 그 맞나요? 그 겨울의 찻집 이게 트롯인가요? 발라드예요? 트롯은 아니고 막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근데 저희가 이 7080 노래들 포크송으로 이제 알고 있고 한 것들에 제가 듣기로는 이 트롯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였다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트롯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또 이 뭔가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등등 때문에 또 그 열풍이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학번으로 따지면 뭐 60년대 학번
그죠? 70대 초반 학번. 예, 네, 이 정도 학번들이 주로 트로트를 네, 좋아했고요. 그리고 70년대 후반쪽으로 가면서 포크가 시작하면서 예, 네, 그래서 이 트로트보다 포크 유예 혹은 발라드 유를 이제 좋아하시는 사람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예, 근데 예, 그 서양에 우리는 좀 차이를 알잖아요. 근데 저기 서양 사람들이 우리 노래들을 들으면 이런 이제 포크송 이런 거 말고 이 트로트는 다 똑같은 노래 구분을 잘 못해요. 예.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K-POP 기존의 K-POP과 BTS라는 걸 비교해도 이 그 속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그게 그거 아닌가. 그 노래가 그 노래고 다들 뭐 경쾌하고 뭐 춤추고 뭐 다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음악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 BTS는 그야말로 힙적인 요소, 힙합, 힙합적인 요소를 굉장히 예, 강하게 예, 이 주된 요소로 이 음악에 이 쓰고 있고 이게 뭐 그러니까 힙합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BTS는 좀 화낼 거예요.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 힙이 주고 여기에 다른 요소들을 이제 예, 활용하는 거죠. 아마 그런 이제 차이가. 그래서 음악 자체도 차이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다른 그 이 K-POP 이 가수들 음악들과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차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K-POP들은 드라마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동남아시아 쪽에 퍼지면서 이 노래도 같이 묻혀 들어간.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봐도 한미일 동아시아에서 먼저 시작해서 동남아시아로 갔다가 예, 이게 다시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미나 이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근데 많이 퍼지지 못했지만 그런 이제 이 양상인데 BTS는 이 드라마에 얹힌 게 아니라 아예 음악 자체로 승부를 한 그룹이고 이게 차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아시아부터 미국이나 유럽으로 퍼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해서 네, 다시 아시아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심지어는 네, 미국에서 인기를 끌어서 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오는 이런 그 이 반대 현상이 이 BTS의 기존 그 K-POP과 다른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팬덤도 좀 다릅니다. 사실 기존의 K-POP 그 가수들 보면 팬들 많잖아요. 팬덤이 형성돼 있죠. 근데 이 팬덤이 형성되는 게 조금 달라요. 이건 이제 이 기획사에서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인기를 끌고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인기가 많으니까 팬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이제 순서였다면 기존의 그 K-POP 가수들의 어떤 팬덤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BTS는 팬들이 몰리고 그래서 그게 다시 이 방송이나 이런 곳에 영향을 미쳐서 이쪽에 많이 나오게 된 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또 차이가 있고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이게 그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그 힙합 정신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이 K-POP 스타들은 기존의 스타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그 스타들은 그 가수들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기획사에서 전문 작곡가, 전문 작사가, 전문 그 음악 제작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는 이 친구들은 노래와 춤만 추는 이런 경우가 많았죠. 물론 스스로 작사 작곡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근데
이 BTS는 거의 모든 곡이 멤버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저 기존의 K-pop 이 가수들이 만들어 불렀던 노래들은 굉장히 세련돼 있죠. 매끈해요. 그래서 프로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노래들인데, BTS 노래는 좀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투박하고. 노랫말도 그렇고, 멜로디나 리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BTS 모르냐? 알죠. 근데 왜 그것을 고집하느냐. 지금 이 글로벌 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계속 나타나요. 왜냐면 그걸, 음악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게 솔직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음악. 이런 음악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대표가 방시혁이잖아요. 이 대표가 되도록이면 멤버들의 작사나 작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건들지 않으려고 이걸 살려주는. 뭐 그대로 내보내지는 않지만 이 기존 이 K-pop 제작사들이 했던 제작 방식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죠. 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다른. 그리고 아까 팬덤 얘기를 했는데 팬덤이 이 가수들이 인기를 끌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팬이 형성되는 이런 방향의 차이도 있지만 팬덤이 형성되고 나서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서태지인데 서태지가 팬들과 어떻게 소통하나요? 신비주의죠. 응? 마치 자기는 뭐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처럼 가리죠. 그리고 뭐한번 히트치고는 미국으로 훌쩍 떠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구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누구와 사는지도 비밀에 가려 있고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나서 막 소송이 걸리고 막 이러면 이제 드러나죠. 어쨌든 기본 컨셉이 서태지가 가장 신비주의적인 형태고 그리고 다른 이 K-pop 이 가수들도 마찬가지로 계약할 때 아예 아마 쓸걸요. 연애해서는 안 된다. 연애하더라도 들키면 안 된다. 온통 사생활에 관한 것들은 아주 철저히 팬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죠. 자, 이런 식의 이제 팬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만들어진 위에서부터 이게 이제 위가 가수라면 팬은 아래에 있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의 수직적, 보다 일방적인 어떤 그 팬과의 소통 방식이었다면. BTS는 이게 수평적이고 쌍방적인 신비라고는 없고 왜 이런 그이 팬들과의 소통 방식을 할까요? 음악의 철학이 힙합 정신이란 것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칠고 투박하고 또 솔직하고 진솔한 자신의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 그래서 음악에서 진정성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어떤 생명과 같은 음악의 생명과도 같은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악 밖에서의 실제 삶에서도 이 팬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그 진정성이 솔직함 가림 없이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걸 의도하고 한건 아니지만 이게 오히려 엄청난 폭발적인 어떤 힘을 발휘한 거죠. 이 BTS가 성공하는데. 사실 BTS가 성공하는데 이 BTS 이 친구들이 했던 역할은 많이 잡아야 한30% 음악을 잘 만들고 뭐 이거 핵심이죠. 그리고 춤을 잘 추고 뭐 퍼포먼스를 잘하고 뭐 등등 하는 이런 것들은 한 30%일 것 같고 제 생각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70%는 이 BTS를 성공시킨 것은
이 팬들이에요. 팬들. 이 팬들이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냐면, 그 앨범이 나오면 앨범을 다 살 뿐만 아니라, 그, 저, 빌보드 차트에 막 올라가잖아. 그게 다, 뭐, 라디오에서 몇 번 나오느냐,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이 친구들은 엄청 열정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 계속 신청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그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BTS를 만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팬들이 역할이 단지 소비가 아니라 만들어진 음악을 소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그 음악 혹은 음악 현상, BTS 음악 현상, 노래 현상이라는 것을 만드는 그런 생산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런 덕분에 사실은 그 저 낯선 곳에서 정말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노랫말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인기를 끌려면 다 우리말도 다 기존의 그 K-POP 가수들은 영어로 바꿔갖고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 일본에 가서 일본말로 바꿔서 부르고 미국에서는 영어로 바꿔서 부르고. 근데 이 방탄소년단은 줄곧 자신들의 그 한국말 가사라는 것을 고집했죠.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갔죠. 그것도 이제 특이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팬들이 이 BTS를 그렇게 인기 있는 가수로 만든 그런 결정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실은 BTS의 태도, 음악을 대하는 혹은 삶을 대하는 그 태도, 힙합 정신이라 할 수 있겠죠. 혹은 힙합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아마 이런 그 팬들이 이런 열정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또래 래퍼 지망생들이 질투, 어차피 너희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열등감에 찬 저 모두까기, 호두까기를 패러디한 거죠. 모두까기 인형들. 또 내 선글라스, 내 헤어스타일, 내 이름 모두를 까내리지. 현실 찐따들의 비극적인 코미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힙합 정신의 하나는 세상을 보는 이 비판적 태도라 그랬잖아. 근데 이 비판적 태도는 어디에서 오냐면 기존에 세상을 보는 눈, 주어진 그 시각, 관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냐,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읽히고 보인다는 거죠. 그게 힙합 정신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힙부심이라고 하는데 힙부심, 힙합을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부심의 근간은 바로 이런 거죠. 세상이 누가 뭐 이게 좋다 해서 그걸 그럼 그래 좋아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까칠하게 자신만의 어떤 그 틀로 시각으로 그걸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이런 태도가 바로 이 힙합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 BTS가 음악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잘 녹아있다. 그리고 이 We On이라는 노래말에도 잘 드러나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얘기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라는 얘기를
자, 이 거친 표현이지만 사실 그게 담고 있는 굉장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봐도 그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버마스는 그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초기죠. 아마 초기에 인식과 관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고 나서 그 실증주의 논쟁이라는 것을 벌이는데, 그러니까 실증주의자들이랑 논쟁을 벌이는 거죠. 왜냐? 실증주의자들은 뭡니까? 아, 우리가 보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누가 보든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똥을 보면 똥개가 보든 아니면 사람이 보든 누가 보든 여기서 뭐 개랑 비유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사람 누가 보든 미국 사람이 보든 한국 사람이 보든 조선 시대 사람이 보든 아니면 지금 21세기의 한국 사람이 보든 그 똑같은 대상은 똑같이 보인다라는 게 실증주의의 핵심 전제예요. 근데 하버마스가 그걸 비판합니다. 말도 안 된다. 너는 한국 속담 중에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느냐? 아, 요건 이제 농담이고.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틀로 보냐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도 다르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버마스는 우리가 살면서 갖는 관심은 세 가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략적 관심. 요거는 이제 이 성취적 관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관심. 그리고 또 하나는 소통적 관심. 소통하려고 하는 관심. 세 번째는 해방하려고 하는 관심. 뭔가 억압되거나 어떤 문제에 빠져 있거나 이럴 경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이런 관심.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똑같은 그 어떤 상황도 어떤 관심을 갖고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저희 집 푸들이 있어요. 산책을 시키는데 참 놀랍게도 걔는 저쪽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오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 그 개한테만 달려가. 그러니까 이 개 눈에는 개만 보이는 거죠. 개 관심은 그 끌고 오는 사람이 만약 유명한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비라든가 송중기라 해도 얘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사람에는 관심 없습니까? 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그럼 이 주인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저희 사람들 같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 지나가고 나면 꼭 한마디씩 평가를 하죠. 그 개에 대해서 평가보다도 주로 그 개를 데리고 온 사람이다. 저 사람 좀 까칠해 보이지 않아? 혹은 저 사람은 참 인상이 좋아 보인다. 그죠? 사람에게는 사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거기서는 분명히 강아지도 있고 사람도 있었는데 도대체 사람은 사람만 보였고, 그렇죠? 거기 관심이 있었으니까. 강아지는 강아지만 보였던 거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제가 여행을 갔어요. 패키지 여행을 갔었는데, 스페인인가 어디 갔을 때인가. 근데 사람들이 여럿이 있잖아. 며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친해지잖아. 그래서 저녁인데 연락이 왔어요. 술 한잔 하자고. 그래서 다들 그 로비에, 호텔 로비에 모여갖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이제 같이 따라왔어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은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물론 이게 나이대가 맞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달리 보면 아이들한테 관심은 아이들인 거지. 강아지가 강아지에게 관심을 갖듯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 예,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 자, 그럼 아까 돌아가서 하버마스가 사람들은 살면서 세 가지 종류의 관심이 있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보죠. 자, 목사에게 어떤 비행 청소년이 찾아왔다고 합시다. 혹은 목사가 비행 청소년을 만났어. 전략적 관심. 네. 혹은 성취적 관심을 갖고 그 청소년을 보면 그 청소년이 무슨 대상으로 보일까요? 전도의 대상으로 보이죠. 전도할 대상으로. 그 다음에 소통적 관심으로 보면 소통할 대상으로 보이겠죠. 이해하고 공감할 그런 대상으로. 해방적 관심에서 보면 이 친구를 그 문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도와줄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보이겠죠. 자,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부모가 만약 이런 전략적 관심 혹은 성취적 관심을 갖고 자식을 보면 자식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줄 그런 대상으로 보이겠죠. 뭐 의사가 된다든가, 뭐 그죠,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혹은 뭐 엄청난 그 그죠 일을 해낸다든가 등등. 그리고 만약 소통적 관심으로 자식을 보면 소통할 대상이죠. 이해하고 공감할 대상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해방적 관심으로 보면 얘를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줄 그런 대상으로 보이겠죠. 자, 연인들은 어떨까요? 연인도 마찬가지죠. 연인도 서로 만약 전략적 관심 혹은 성취적 관심 물어보면 그 성취적 관심을 욕망이 관심이라 할까요? 네. 그렇게 보면 어떤 대상으로 볼까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이루기 위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보이겠죠? 자, 소통적 관심이면 소통할 대상, 즉 이해하고 공감할 대상으로 보이겠고, 그 다음에 해방적 관심으로 보면 만약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뭐 심리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뭐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난 해줄, 그런 도와줄 대상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이 상황에서도 다르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숨이 턱턱 막히게 널 덮쳐버리는 내 랩, 좀 텁텁하고 섭섭해하던 널 단번에 뻥쳐버리게 해. Yeah, I wanna be the one. 나는 the one이 되길 원한다. Number one이 아닌 only one이 되길 원한다 라고 하죠. 여기서 핵심은 number one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only one이 되길 원한다. 자, 이 차이가 뭘까? Number one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이 만든 주어진 게임 속에서 그 게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게임 방식을 거기서 열심히 해서 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넘버원이 되는 거죠. 온리 원이 된다는 것은 그 게임을 내가 만들어. 이미 주어진 게임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게임 자체를 내가 할 게임을 내가 만드는 내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그걸 이제 only one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실 그 대학에 보면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죠. 자유전공학부는 전공이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전공을 만들어요. 설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자기는 경제 철학을 하고 싶다라면 경제학 전공과
철학 전공을 두 개 합쳐서 경제 철학 전공이란 걸 만들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경제학과 교수한테도 지도를 받고 철학과 교수한테도 지도를 받고 이게 자유 전공이에요. 원래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렇죠. 한 과를 선택하죠. 이래서 자유 전공 학부는 이 전공 탐색과 정도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 설계가 아니라. 예. 그래서 서울대에서 언제 한번 자유 전공 학부에 뭐 뭐를 묻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그 워크숍 같은 걸 하나 했어요. 근데 경영학과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삐딱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유전공학부에 들어와서 다들 경영학 쪽으로 오면 그걸 선택하면 뭔 차이가 있나? 경영학을 좀 늦게 온 거지. 그리고 경영학과라는 전공을 이거 내 적성이랑 맞나라는 것을 한 탐색하는 그런 기간이 한 1, 2년 있었던 거지. 뭔 차이가 있나? 그런 식의 이제 비판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 이러저러한 변호라는 게 있었죠. 학생들도 있었고 교수들도 있었고. 자, 그건 이제 가로속에 놓고 일단 자유전공학부 제대로 된 취지에 따르면 이 전공을 혹은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 길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 경영학, 철학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경영철학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설계하는 거죠. 그것처럼 only one을 원하는 사람은 only one이 삶을 살고자 이 철학을 갖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 경영학 혹은 경영학자 뭐 이런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길 그 게임 방식도 다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최고의 어떤 경영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목표겠죠. 하지만 only one의 길을 갖는 사람은 그 게임 자체를 경영철학이라는 게임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인 겁니다. 자, 네, 같은 거고 내 손으로 직접 내린 이 가사는 핸드드립 난 널 몰라 또 넌 날 몰라 제발 닥쳐주겠니?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디 있어? 위 온 이건 장난 같은 게 아니야 보여줄게 프로마이스 야 위 온 난 약속할게 우린 계속 할 거야 자, 이 뭘 계속 한다는 겁니까? 자, 우리 방식 나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나의 음악을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난 널 몰라, 넌 날 몰라 라고 하죠. 자, 왜 모를까요? 자, 모른다는 것은 나는 널 바라볼 때 나의 틀로, 인식의 틀로 너를 바라보죠. 너는 나를 바라볼 때 너만의 인식의 틀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보는 틀이 다르면 보이는 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틀로 너를 인식하는 거고 너가 나를 볼 때는 마찬가지 너만의 어떤 틀로 방식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통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깨닫는 게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 소통이 안 되냐 하면 소통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거는 다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본다,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저걸 A라는 걸로 봤는데 왜 너는 A로 보지 않느냐? 혹은 보지 못하느냐, 보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소통에서의 갈등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소통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들이랑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특히 뭐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면 이 어른의 눈으로 어른의 틀로 보는 거죠. 그럼 분명히 위험한데 이 애는 그걸 모르고 행동을 해요. 그럼 굉장히 답답하죠. 도대체 왜 위험하다는 걸 모르냐? 왜 거길 가느냐?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아 이게 이제 예 그죠? 예, 그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어른이 처음부터 어른의 그 어떤 틀,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겁니까? 아니죠. 가만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우린 처음부터 알았나요?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 뭐 자식들이나 혹은 배우자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통이 나서 못 가르치죠. 왜냐면 왜 볼 걸 못 봐. 브레이크 밟아야지. 그죠? 왜냐면 이미 익숙한 운전자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근데 초보자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지. 거리로 나가거나 혹은 고속도로로 나가면 쌩쌩거리고 막 주변에서 막 가니까 정신이 없는데 이 옆에 차들이나 뭐 이런 지형지물 뭐 혹은 이 그 교통 표지판 이런 것들이 다 보일 리가 있으니까. 그죠? 익숙한 사람의 눈에는 예. 그죠? 운전 익숙한 사람은 다 보이죠. 딱 보면 저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보이죠. 그거 보면서도 운전 다 잘하죠. 다 보이는데 저게 왜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소통의 갈등을 줄이는 이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가장 어렵죠. 본다고 다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걸 깨달으면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몸이라는 혹은 모음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쓴 달과 육펜스라는 예,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이죠. 자, 이거는 저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갱이 있죠. 고갱이 삶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뭐 고갱이야말로 정말 아주 독특한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 화풍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래서 넘버원이 아닌 오니원, 오니원의 어떤 삶을 산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몸이란 사람이 이걸 소설로 만든 거예요. 이 소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어떤 그 40대의 주식 중개인이 있어요. 뭘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뭐 사는 것도 넉넉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온 거죠. 현타는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 깨달음 충격인 거예요. 이걸 젊은 친구들이 요즘 현타라고 하는데 네,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행복한 게 아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싶은데 여태껏 사는데 바빠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결단을 내립니다. 나 그림 그릴래.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네, 파리로 떠나요. 그림 그리러. 근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굉장히 행복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뭐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는 삶이. 그림은 잘 안 팔리고 하니까 굶주리고 병들어서. 그러니까 그림 중개사, 화상이라고 하죠? 옆에 있던 그분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극진히 간호해주고 자기 부인과 함께 예, 했어요. 근데 그 간호하는 과정에 이 그 그림 중개인의 그 부인이랑
이게 사랑이 움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그 그림 중개인의 아내가 음독 자살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 친구랑 친구 아니네. 그 그림 중개인, 그림 중개인의 아내랑 이 사랑을 나누게 돼서 그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 아내는 음독 자살해서 죽고 이 그 주인공은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타이티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타이티 섬으로 가서 이 자연의 순수한 영혼을 그리는 자신만의 어떤 그림 그걸 담아내는 그림을 그리고자 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그 노력을 해서 결국 완성합니다. 완성을 하고는 자기가 살던 오두막 집에다 떡 걸어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오두막과 이 그림 내가 죽고 나면 이걸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죠. 자, 근데 왜 제목이 달과 육펜스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서 이 아마 서울대 거기도 들어가 있을 걸요. 고전 백서 뭐 이렇게 백산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달과 육펜스란 이름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삶. 육펜스는 이 물질적인 삶이에요. 뭐 물질적인 삶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이잖아. 그러니까 돈 중에 가장 이 그 낮은 단위의 돈이 우린 1원인가요? 1원짜리 있나 지금 모르겠네. 일종의 10원인가요? 뭐 10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10원에 해당되는 게 6펜스예요. 이건 이제 거기다 비꼰 거죠. 물질적인 삶이 추구하는 게 이렇게 싸구려 삶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만 달러가 아니라 백만 달러가 아니라 6펜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또 이것과 대조를 이루게 달이라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삶이 아닌 어떤 이상적인 삶. 예. 그죠? 그런 이제 이 삶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달. 하지만 우리가 그걸 추구는 하지만 가까이 가기는 어려운 것. 예, 이루기는 어려운 것. 그렇게 상징해서 달과 육펜스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달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육펜스의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혹은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15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25분까지 쉬겠습니다.